여러분 LDL 콜레스테롤 사이즈가 너무 궁금해요. 아 이제 질문이 굉장히 높아요. 역시 완전 충분하다. 네. 충분해요. 저는 원래 LDL 수치 그 자체는 정상 범위였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LDL 사이즈가 작은 작고 단단한 LDL이 많은 그런 유형이었더라고요. 탄수화물 커팅을 하면서 이 크기도 변할까 궁금했었는데 네. 실제로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자 화면으로 보실까요? 자 요게 저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결과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LDL 사이즈가 7개로 나누는데요. 3부터 7까지가 작은 LDL입니다. 네. 이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 4, 5, 6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이 24, 26, 뭐 26, 6 이렇게 각각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애프터를 보시면은 이제 4 사이즈는 6으로 줄었고 5와 6은 아예 0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를 평균 내는 것도 보면 246에서 260으로 진짜 커졌어요.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됐습니다. 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수치도 좋아지셨다고요? 네. LDL 콜레스테롤 높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문제인데 제 염증 수치도 원래 CRP가 0.03 이하라야 되는데 제가 0.05로 조금 높았거든요. 그것도 탄수화물 커팅 후에 바로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만에? 처음에 그거는 10일 만에. 처음에 그거는 10일 만에. 아, 10일 만에? 네. 염증 수치도 떨어졌어. 네, 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그 답을 제발. 우리가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늦었어요. 제발. 그러니까. 늦었어요. 궁금해요. 과연 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까? 이렇게 맛있는 탄수화물 커팅을 위한 식품이라면 지금 당장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 중요한 식재료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